올라 반갑습니다. 지난 50 관련 영상이 예상보다 반응이 뜨거워서 피드백에 대한 반영도 할 겸 후속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영상의 반응이 뜨거웠던 건 RTX 4080 슈퍼의 기여도가 상당히 컸던 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도 댓글 참여해주신 분들 중 제가 다섯 분에게 검은 신화 50 게임 타이틀을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 이후로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엔비디아 RTX 좋은 건 알겠는데 레이트레이싱 꼭 써야 되냐, 레이트레이싱 쓰면 프레임 떨어지고 차이점도 잘 모르겠던데 그냥 레이트레이싱 쓰지 않고 DLSS만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 말이죠. 자, 엔비디아 지포스 RTX 그래픽카드를 사용하신다면 이제 뭐 DLSS는 꼭 사용해야 되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게임에서 지원하는 레이트레이싱 옵션은 말 그대로 선택사항입니다. 뭐 쓰든 쓰지 않든 사용자 마음이겠죠. 하지만 레이트레이싱을 쓰든 쓰지 않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현재 게임에서는 어떤 식으로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엔비디아의 DLSS 기술은 레이트레이싱을 염두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등장했을 때도 게임 그래픽에서 DLSS의 주 용도는 레이트레이싱으로 인한 프레임 저하를 보완하려는 성격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RTX 20 시리즈에서 40 시리즈로 넘어오면서 하드웨어의 성능도 향상되었고 지금은 단순하게 DLSS가 레이트레이싱을 보완하는 기능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의 DLSS는 레이트레이싱과 함께 발전하고 있다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보통 게임에 적용된 레이트레이싱을 이야기를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떠올리실 겁니다. 마치 어두운 색의 대리석 표면처럼 매끈한 표면에 이것저것 반사되는 모습들 말이죠. 자, 물론 게임 그래픽에 적용된 레이트레이싱이 주는 시각적 효과에서 가장 큰 부분은 반사가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 반사되는 사물의 표면이 나오는 그래픽이 아닌 쪽에서는 레이트레이싱이 큰 힘을 내지 못하고 차이점을 만들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최근 게임에 적용되는 레이트레이싱은 이제 높아진 하드웨어 성능으로 인해서 추적할 수 있는 광선수도 훨씬 많아졌고요. 그로 인해 단순한 사물의 표면 질감의 표현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래픽적인 차이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부분은 아마 이것도 레이트레이싱이었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 얼핏 봐서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실 겁니다. 여기서 레이트레이싱이 어디에 적용되었지라고 생각되실 텐데 레이트레이싱이 게임 그래픽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사물의 표면 질감 및 반사의 표현 외에도 그림자, 즉 물체에 빛이 비춰지는 부분에서 어두워지는 부분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그림자의 표현에도 사용됩니다. 자, 이 장면은 50이 석양을 등지고 걸어가는 장면인데요. 우측 나무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보면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을 보면 큰 바위 때문에 커다란 그림자가 드리워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림자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계선 측면에서도 레이트레이싱, 그러니까 RTX 기술을 사용한 쪽이 훨씬 더 깔끔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림자 그리고 광원에 따른 그래픽의 밝기 차이는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긴 동굴입니다. 위에서 빛이 들어오는 상황이죠. 레이트레이싱을 사용한 쪽을 보면 빛이 들어오는 쪽으로 더 밝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비춰진 기둥의 경우도 빛을 받는 쪽이 좀 더 밝고 그런 빛의 강도에 따라서 그림자도 테두리 위에서 중심으로 점점 짙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0이 서 있는 위치에서도 동굴 천장 때문에 그림자가 드리워진 상태지만 빛을 마주하는 경계선은 그림자가 옅어지고 안쪽으로 올수록 어두워지는 걸 볼 수가 있지만 레이트레이싱을 사용하지 않은 쪽은 빛을 받는 부분은 밝게 그냥 아닌 쪽은 모두 어둡게 처리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표면 질감의 처리와 그림자 처리가 함께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바닥면 그래픽이 다르죠. 그리고 앞쪽을 보면 빛이 강하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왼쪽보다 오른쪽이 좀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보여지는 부분에서 돌벽의 질감도 그래픽적으로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린 부분은 아마 이런 곳에서까지도 레이트레이싱이 사용이 되었나라고 생각되는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 이런 정도의 차이면 굳이 레이트레이싱 쓸 필요 있을까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드러나는 장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스름하게 어둠이 깔린 배경에 앞은 폐허 쪽으로 불타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을 보면 횃불이 있는 상황이죠. 기본적으로 50이 입고 있는 갑옷의 색감도 다른 걸 알 수가 있지만 레이트레이싱이 적용된 화면은 횃불이 있는 방향으로 불빛을 받은 50의 모습이 살짝 보이고
등 뒤로는 어두운 게 보이죠. 그런데 레이트레이싱이 꺼진 화면에서는 50의 형체가 그리고 갑옷의 표면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밝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는 뭔가 좀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죠. 이제 횃불 앞쪽으로 서 있는 50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얼핏 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50의 갑옷의 색감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보이는 동굴의 벽면 그림자도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쯤에서 조금 더 재미있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트레이싱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빛의 움직임에 따른 그림자 처리라고 지금 몇 번째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장면에서는 두 개의 광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50의 앞쪽, 나머지 하나는 50의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레이트레이싱을 적용하지 않은 쪽은 미리 작업된 그림자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쨌든 광원의 위치를 감안을 해본다면 뭔가 부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레이트레이싱을 적용한 쪽을 보면 50의 움직임에 따라서 광원의 위치가 반영된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림자 연출을 보여주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게 뭐 그렇게 대수인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도 뭐 틀린 말 아니에요. 레이트레이싱 옵션은 아직까지는 솔직하게 호불호의 영역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게임 그래픽 기준의 초기 레이트레이싱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있잖아요. 즉 사물의 표면 질감의 어떤 그런 표현, 또 그걸 통한 반사,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과도하게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표면들. 최근 레이트레이싱은 광원 처리에 있어서 좀 더 사실적인 그림자 처리, 그리고 이를 통해 그래픽의 현실감 증대에 초점이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래픽의 완성도 향상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레이트레이싱 옵션이 있을 경우 무조건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픽의 디테일한 면에서의 완성도와 또 이런 부분을 통한 그 감성 있잖아요. 혹은 뭐 요즘 표현으로 봤을 때 감성을 넘어선 뭐 낭만이라는 표현도 쓰곤 하지만 어쨌든 이런 낭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부분들 좀 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레이트레이싱 같은 그래픽 효과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래픽 카드의 성능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엔비디아 지포스 RTX 그래픽 카드의 경우 레이트레이싱의 처리를 위해 별도의 RT 코어를 탑재하고 있는 만큼 고성능을 필요로 하는 최신 게임의 그래픽 처리 그리고 레이트레이싱 처리에 더 강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포스 RTX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게임에서 사용되는 레이트레이싱 옵션 꼭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최신 게임이 전해주는 이 그래픽적인 감성, 낭만 꼭 한번 느껴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네, 취향에 맞지 않는다면 굳이 꼭 네, 억지로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대신 한 번은 네, 맛은 볼만하잖아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也会死在他人手上，吾皇眉